1979년 이마카로 신설되었던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는 1994년 산림자원학과로 개칭되면서 산림환경 보전, 산림휴양 및 치유, 목재 패널 제품, 산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목표에 맞춘 연습린과 묘포장, 현장 실습이 가능한 박달리 실습린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산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학생이라도 손쉽게 산림에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산림에 대해 공부해야 할까요?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221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수원 함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분야가 세밀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다양한 기능을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는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산림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하면서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나아가 산림의 과학화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가 산업의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에 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자원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학년에서는 산림의 기초와 산림의 구성에 대해 배우며 산림자원학에 대한 첫걸음을 위한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학년에 진학한 후 산림을 이루는 수목의 종류나 특징 등을 배우고 이러한 산림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목재자원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배우고 나아가 산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학습하게 됩니다. 3학년 과목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술을 학습합니다. 4학년은 기존의 과목의 정리와 산림 정책,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기관 입사 준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림자원학과라고 하면 대부분 나무를 심고 산에 오르는 모습을 쉽게 상상하실 텐데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나 사실은 아닙니다. 산림자원학과는 산림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및 치유, 목재 패널 제품, 인산물 가공 등 산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활동을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기르는 것이 아닌 나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학과는 이러한 수업 외에도 스터디, 동아리, 멘토링, 취업 선배 초청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분비하여 학생들로 하여 학교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선배 초청 강의는 매년 한 번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취업한 선배들을 모교로 초청하여 학습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두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산림자원학과 학생이면 학년에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산림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학과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꿈이 가득한 이곳 산림자원학과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